이런 게 어딨어? 설마, 아, 이거 묻는다고 되겠어? 의심하면 안 된다, 정말로? 도라에몽이 정말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수능이 다가오네요. 네. 다가오는데 뭐 수능뿐만 아니라 뭐 각종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네. 합격률을 좀더 올릴 수 있는 응.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이런 또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좀 내가 이제 좀 안정이 잘안 되거나 네. 좀 정신이 좀 산만하거나 이제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이제 좀 내가 자꾸 나른나른 졸리거나 이제 뭐또 기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이제 수능도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남았을걸요? 아마? 이제 시험은 공부를 잘 해야만 하겠지만은 운도 딱 해야 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시험에는 합격을 하거나 아니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을 오늘 참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아. 뭔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이제 저마다의 운이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 방법도 써보시는 게좀 좋을 것도 같아.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 방법을 쓰기 전에 일단 첫째는 본인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필요하거든. 내가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탁 이렇게 벌리고 누워있다 내가 누워있는다는 한들 이게 똑 떨어지겠나? 아니잖아. 내가 감나무 저기 있네 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얼른 뛰어가고 감나무 거기 올라타가고 감을 따야 될거 아니야. 난 그렇죠. 가르쳐줬는데 감나무 어디 있는지 맞잖아.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책상을 북쪽 방향으로 일단은 놔야 돼요. 방벽에 이제 어수선한 것들을 이제 모두 좀 제거를 하셔야 돼. 특히 이제 돌아가신 이제 조상님 사진이라든가 이제 뭐 연예인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깨끗한 작은 돌멩이 하나. 그 다음에 돌을 담글 수 있는 컵. 그 다음에 약간의 굵은 소금. 그 다음에 대나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준비물 이제 챙겼으니 자 컵에 이제 물을 조금 넣고요 소금을 거기다 넣고 약간 넣고 이제 그 컵에다가 돌을 담가 놓은 다음에 도라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소원 들어준다는 네. 이제 누구누구 아무개 이제 수험생 합격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돌을 퐁 던거 시험 내가 이제 시험을 보기 이제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낭송을 하는 거야. 누구누구 시험에 붙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시험 전날에 이제 그 돌을 꺼내야 돼. 꺼내서 이제 거기다가 소원을 적어야 돼. 정말 내가 바라는 소원.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제 깨끗한 곳에다가 이 돌을 묻으시면 돼. 묻으시면 되는 거야. 이때 간절히 정말로 내가 시험 합격을 기원을 하시면서 묻으셔야 돼. 정말로. 이런 게 어딨어? 설마, 아, 이거 묻는다고 되겠어? 의심하면 안 된다, 정말로? 도라에몽이 정말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참, 대나무는 책상에 이제 돌과 함께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아까 대나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준비는 하라 그러고 대나무는 말을 안 했네. 책상에 돌과 함께 같이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내가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이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수험생, 이제 어머님들이 기도문이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다들 힘들 내시고요. 원래 수험생 어머니 힘든 거야, 원래가. 그렇죠. 이제 매하신녀도 이제 더더욱 열심히 기도정진하면서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